나의 퇴사항이라 이런 서류처럼 정리하는 것도 짜증나고 힘드네요. 이거 공감되시고 어제 이만큼 그랬는데 오늘도 이만큼 쌓였어. 서류 버리기 이것도 버려야 되겠다. 또 오늘은 일하러 왔으니까 일도 하고 있어. 중간에 이랬어요. 바닥에 또 좀 버리는 게 낫겠죠? 일상에 이걸 가르치면 되겠어. 오빠가 썩은 살도 아니고 괜찮으신 것처럼 했다가 버리고 가야 돼. 일하나도 계속 붙잡고 있다가 죽은 것 같아서 버렸고 드라이클러에도 버릴까요? 딱히 뭐 운세에 안 좋다고 그러던데 이쁘긴 해서 그냥 놔뒀다가 버려야 되는 죽어가는 건 이상해. 스타치오 베스치는 그래서 소프트로 시켜서 5,000원이면 비싸요. 근데 전 백다방 메뉴를 거의 안 먹어본 것밖에 없어서 궁금해하고 시켰는데 피스타치오 워낙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더워 날씨와 근데 너무 뜨거운데 잠자갖고 조명기라고 오피스도 꽃무늬도 있고 지갑 들고 멀었어. 나한테 부탁해서 하늘이 되게 어둡죠? 강아지 트렁크 차 무거워갖고 짐도 옮겨줬는데 아니다 회사에 있는 짐을 옮길 수 있게 갖고 와줬는데 대신에 기름값으로 10,000원 주고 힘들고 지치고 짐 정리도 또 집에 가서 박스 트렁크에서 다시 집으로 옮기고 한 것도 오래 걸렸는데 짐을 옮긴 걸 또 정수해야 되는데 새벽에 또 치워야 돼서 힘들고 쉬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마시고 콜라 입고 싶어서 사고 사야 찔 것 같아서 나눠 먹으려고 오빠들이랑 그리고 과자 몇 개 사서 맛있게 먹고 집에서 이제 잠옷 그대로 갈아입고 퇴사 한 짐도 찍고 내 영상 마치면 되는데 진짜 힘들었어. 뭐 치우느라서 영상 찍을 시간도 없었고 이제 제 방도 청소를 다 일일이 해야 돼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와 영상이 좀 길어지겠군요. 어쨌든 음식 사러 갑시다. 형님 과자인데 거의 다 됐고 8만원 돈이 금방 빠지네. 힘들다. 이걸로 8만원 갚은 건 아니지만 한 2만원 썼나? 집에 가야지. 날씨부터 더운 데부터 예쁘다. 지경아? 기다리기 지겨우니 지경아 집에 가자. 할인점에서 탕후루를 샀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되게 뜨게 오시 좀 먹어보려 하는데 다 녹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먹어봅시다. 처음 먹어봐요. 영상만 봐. 뜨개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 녹았어요 벌써.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오래 걸려서 녹았으면 원래는 얼마나 단단하게 얼어있다는 거야? 아직 덜 녹았는데 보니까 완전 단단히 얼은 게 녹았나봐. 시작해 지금 다 나왔어. 먹어볼게요. 그래도 얼어져서 맛있다. 안 빠졌네? 맛있어. 근데 망가탕으로 제가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 안 바깥속도 잘 덜 녹은 건데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빼서 먹어볼까? 망가탕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안쪽에 안 얼어 있어가지고 그냥 시원한 그 딱딱한 껍데기에 시원한 과일 맛이요. 시원한 건 아니고 그냥 맛있는 과일 맛. 과즙 풍부만? 풍부한? 근데 얘는 대신에 아직 좀 더 작고 크기가 딸기스게 작고 먹어볼게요. 근데 안쪽에 시원해서 맛있어. 근데 같이 먹어보니까 약간 물로 걸리는 줄 알았어. 너무 달고요. 바삭바삭하기보다는 약간 눅눅해 껍데기가. 근데 안은 되게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저 좀 녹여서 먹는 걸 추천하고 같이 먹으면은 잘 모르겠어. 같이 안 먹어봐가지고 아까 먹어봤구나. 껍데기 모아가지고 따로 먹고 녹여서 먹는 거 추천. 안쪽이 시원해서 맛있어. 대신 크기가 작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이 가격이면 그 다시는 안 사 먹을 것 같고요. 탕후루 좋아하는데 왕가탕후루까지 가릴 시간 없으면 먹는 거 추천. 시원하게 먹고 싶으면 아무튼
냉동자이가 맛있는데? 아, 여기 청렴이다. 이런 편의점 그런가? 진짜 비자다. 그래도 저 오늘의 별로 딸기는 맛있다. 맛있다. 난 탕수육, 탕수육이 핫핑크 가서 더 먹었나? 근데 이거 녹아가지고 기다려갖고요. 엄청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거는. 꽝꽝 올린 상태에서 먹어야 맛있는데. 근데 아시죠? 팥핑크는 녹아도 맛있는 거. 숟가락, 미니 숟가락이야, 먼저. 한 번에 후루, 금방 먹을 것 같아요, 녹아가지고. 근데 아직 좀 얼어있다. 맛있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엄청 달콤하게 느껴지네요. 얼마 안 되는데. 어우, 맛있어. 팥핑크랑. 이제 직무분이랑 힘들 것 같고 살 빠지겠네. 인간만큼 먹어라. 먹는다요. 왜 걸려? 맛있다. 좀 더 먹어치워야지.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콜라 오빠도 나눠줬어요. 콜라는 얼음 더 거기다 녹았죠. 엄청 큰 얼음이었는데 한 시간 오거든요. 저녁을 안 먹으니까 좀 살찌겠죠? 근데 배고파. 오늘만에 고생했으니 이거 하나 먹고 내일 청소, 오늘도 청소, 그 다음도 청소, 계속 청소만 할 거라 살 빠질 것 같아서 일단 이거 먹고 콜라 마시고 저녁에 라면 먹고 사야지. 오랜만에 포식한다 진짜. 근데 힘들어. 살찐 거 해야 돼. 청소도 많이 해야 돼. 나는 이거 저녁으로 먹고 그 다음도 먹고 근데 오늘 할 정도 움직이긴 해. 그냥 망땅 진짜 맛있다. 탈수한 건데 먹는 것만 그거. 근데 어떻게 맛있는 거야? 그쵸? 냠냠. 콜라 밍밍해. 얼음이 많아가지고 근데 시원해. 맛있다. 짱만 다래. 심전이 이틀 만에 다 했고 회사에서 데려왔어. 회사에 넣어줬던 우리 레이랑 미카 서영이랑 이번에 따로 해두고 남은 한 마리 더 있어. 리치까지 많이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일단은 이 버려가자 라이버를 캐리어 한거 가방 해놨고 짱구 콜라도 일단 아주 잘 쓰고 있어. 톡 써놓고 레더백, 레더백에다가 잘 넣어주고요. 이렇게 레더백에 잘 넣어주고 그거 라면 그 리치는 할로윈 펌킨 보관 안에다가 잘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세일 여기 두 개 뜨는데 떨어졌어. 안 보여. 아침에 봤더니 안 보이더라고. 흔들게 할 것 같아요. 좀 아쉬워. 속상하다. 펌킨 집밥 엄청 오랜만에 세사하고 하루 종일 저도 밑에 싹 다 비워줘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도 좀 모아놓고 여기도 싹 다 비워줘. 인형 다 치우고 퇴근한다 다 옮겨놨어. 엄청 힘들어요. 이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냄비를 모아놨고 이렇게 이놈도 치우고 치우고 이건 덮는 이불이라 덮어도 되고 얘도 덮는 이불 두 발 두 발? 두 채 이렇게 바지. 엄마 오셨나 보다. 힘들어 떨어질 것 같아. 얼음 바꿔서 새우 좀 먹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맛있어요. 500원밖에 안 해요. 300원이에요. 작은데 양이 꽤 들어있고 우리가 아는 그 분홍 기만 젤리 아니에요. 알파 젤리? 아 이거 요구르트 이렇게 되게 맛있어. 유산균 진짜 요구르트 맛이에요. 요구르트 얼리 덩어리지만 얼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껌 같은 거 얼에 많이 모아놓고 먹으면 요구르트 껌 맛이 추천. 맛있어. 요 병도 이뻐. 얍 뭐라도 이러는데 영 우리 이거 슬퍼. 얍 얍은 발 안 뜰 거야. 이때 있어 만약 한 마리 하는 느낌이 날 것 같잖아요. 맛있어요. 너무 많은 나의 집 이거 다 치워달래. 이거 저 선풍기 두 개나 들고 있어요. 그걸로 다 치워달래. 여기를 너무 많아 짐이. 근데 금방 치우는 왼쪽만 남아서 오른쪽은 더 다 치워가지고 지저분하긴 하죠. 공기청정기랑 조명등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래요. 인형이랑 이런 거는 치우면 좀 빠를 것 같은데 그죠? 바구니랑 바구니가 제일 잘 많이 해요. 이제 간식 조금
또 치우는 거 딱 다 보여드릴게요. 위에 인형은 안 치울 거야. 어쩔 수 없어. 나 이분이 라면도 하나 있고. 아, 호니. 안녕. 10분. 엄마가 싸우고 나왔어. 다들 생각하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잔소리 너무 많이 하고 짜증나게 나네. 치우는 것도 없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나 인형을 팔았어요. 세미마트에 이것도 하나? 부채 있다고? 우리 아까고 남은 거. 요즘에 잔. 생각해. 이태리에서 광고가 절대 안 와. 트레이닝 시간까지. 잘 빌고 싶어. 꼭. 누구인 거 봐. 장마 갑자기 비 엄청 많이 와. 와우. 와, 와, 물봐 미쳤어. 이런 거 봐요. 너무 많이 오는데, 진짜? 장마는 장마다. 아, 근데 왜 예쁘냐? 지금 초록불, 초록불. 야, 빨리 초록불. 빨리. 초록불. 뭐 이렇게 나와. 실내 화신 때 잘했어. 가져줘. 잘. 빨리 다져줘, 바지. 예. Yeah. 광탄 안 보이고. 15초 남았어. 너무 많이 와. 아, 진짜 너무 많이 하고 다져준다고. 옷 다져줘. 아, 진짜 미쳤어요. 아, 미쳤어. 이러면 써줄게요. 진짜 너무 많이 와서 다져줘. 아, 나 머리 다져줬어. 머리카락 그거 못하고 미쳤어. 큰일 났어. 와, 대박. 와우. 와우. 보이네요? 와. 아. 난, 아니, 머리랑 못 다져줘. 아니야, 진짜. 나마들어도 신나. 마스크도 곧 두고 왔어. 개구리가 죽어가는 거는. 와. 아, 기 너무 많이 와. 진심. 진심 너무 많이 와. 사고 나겠어. 와, 우와, 물엉덩이. 예. 딱 나도 먹어. 사가리기. 번호판 찍히면 안 돼. 집 가는 길 너무 힘들어, 진짜. 아, 오버하는 게 아니라, 빛 담아도. 와우. 와, 미쳤다. 다시 나가.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워터밤이야, 뭐야. 아, 눈 앞에 한덩이라니. 워터밤이 아니라 워터 지옥인데? 우와! 놀이기구 탄 것 같아. 물매친 거 보이네? 한눈에 다 보여, 진지. 아, 대박, 너무 힘들었다.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곧 집이다. 비 오는 게 힘들 줄이야. 가전에 자전거. 여러분, 수고입니다. 오이지마. 수고 삭히는 거. 조명등 안 달아가지고 이런 줄 죽겠어. 어제 저 행복지 가서 싸우는 거 올렸잖아요. 싸우러 간 거. 군대랑 전쟁해서 이 치웠어요.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후는데 먼저 좀 치워. 네, 요즘에 지금 치웠어. 아직 뒤에 물건이 잔뜩 있는데 그래도 자기 자리랑 공부할 자리는 싹 다 치워가지고 괜찮아요. 벌레 한 마리 안 나왔어. 지금 라면 먹고 밥이 없더라고. 그거 이렇게 너무 잘 돼. 그러면 잘 되고 밥 먹어. 미숫가루 타왔어요. 꿀하고 꿀하고 가라는 점이 그래도 더럽지 않아. 얘들이랑 다 버렸어. 버렸다고 버리다가 비싼 거 지금 차려왔더라. 그런 애가 나와. 초콜릿이 제 건데 막 엄청 먹어가지고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냥 먹어라. 나도 몇 개 증여놓고 먹을게. 알아서 먹을 때 어쩐지 말고 듣고긴 한데 기분 나빠. 그리고 다음 밤이 빠지니까 갈릭도 와서 먹겠죠? 이렇게 이렇게 처음 먹으러 간 거지. 오빠들은 처음 먹어서 엄마는 먹는 거 오빠들 싫어할 거지. 제가 어쩌면 저는 치울 일은 치울 시간을 2, 3일밖에 안 줘도 많은 양 다 치우는데 혼자 엄마는 힘들었겠어. 어떤 말이 없이 엄마는 얼마나 좋아. 다 갖다 버리고 잘라요. 방석, 방석 스파 깔아두고, 이렇게 하면 잘. 아, 잘 빠지고. 네, 이제
아니에요? 너무 안 섞인다 꿀이. 꿀 레벨 갖고 와서 통 잘 안 섞여. 얼음도 큰 거 두 개 나왔어. 이거 마시고 꿀 먹어. 친구하다가요. 오늘 자기 전에 청소를 좀 했고요.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것도 치우려니 먼지가 또 나오네요. 여기 옮겨놨어. 누운데다 음보를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붙어서 싫어요. 다시 만들어야지. 아, 피곤해. 어제도 우리 숟가락 써먹고 그리고 다른 얘기 하루 내고 왔는데 나중에 다른 얘기 올려놔서 게임 요즘에 핸드폰 게임을 마음껏 할수 있어서 좋긴 해요. 오늘 그만두니까 그건 좋네. 잠도 막 마음대로 잤어. 대신에 항상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건가 피곤하다는데 팔찌 귀여운 게 한 쪽도 생겨있네. 풍덩이야 여기 좀. 응. 한국에서 한국 끝나고 오늘 아직까지 이게 최고지. 응. 오늘 라면 좋아하는데 오늘은 콜라가 땡겨서 라면 좋아하면 콜라 먹어야지. 매운맛 다 먹었어. 조금 맛있어. 거북이 되게 오랜만에 먹어봐. 아이고 맛있어. 펀더스라는거 결국 펀더스 한 2,000원 들었거든요. 오늘 펀더스가 되게 예쁘다. 근데 라임 맛인가? 맞나? 라임이 아니라 참 좋네요. 펀더스 그냥 제가 펀더스도 좋아해요. 캐나다 먹었어요. 망고구나. 망고 자몽이에요. 망고야 라임도 그거 치워야지. 라임도 맛있을 것 같은데 뭔가 다들 안 좋아하는 무거운 느낌이 아예 아닌가? 자몽이랑 아예 망고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면 좀 살짝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좀 많이 먹을만 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 컵이 이거밖에 없어. 또만의 컵이 진짜 아주 커. 되게 뜨거운 게 많이 얼마 안 들어가서 그래도 이만큼 안 먹어. 얼마 안 남거든요. 항상 마시라고. 너무 더워. 저 나갔다 출근하고 일하고 와서 힘들어가지고 딱 잠가서 산란을 막아줄게요. 뒤집어도 안 떨어지게 막았죠. 다시 보관하고 한 잔 마시고 자겠습니다. 피곤해. 내가 뭔데 이러고 있어. 아 맛있겠다. 그리고 잠이 와서 뜨는 순간이고 더 늦더러 너무 힘들어. 그냥 하도 많이 해보고요. 이 마실 땐 그냥 콜라 같은데 먹고 나니까 라인이 터져. 남지도 않게 한 4번 먹으면 끝나는 양인데 잔이 나가서 망상이 안 짜더라고요. 그냥 뭔가 먹을 치운 것 같아요. 라임은 아니면 소금 남기는 거. 하, 더럽고 힘들었어. 소금이 시원한 걸 보고 싶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좀 시원하게 먹어 치우려고. 우리 여기 기다려주신 여러분들도 함께 건배합시다. 이야 아름답게 조금 남았어요. 아 내년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게 맞나 봐. 얼음이 아까워서 계속 먹다 보니까 또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술이 갔다 피우지. 네, 왜 그러냐면 드림이나 그럴까? 심심해. 답답해. 아, 빛이 귀여워. 근데 이게 도장나가 이렇게 귀에 붙였어요. 접착제. 조그만한 조각도 없었지. 근데 이거 뜯어서 분해돼갖고 순서로 붙였어. 순간접착제. 아니, 요새 안 하다 콘텐츠나 좀 할까? 피곤해.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좀 쉬었다 마시고 자야지. 소화가 안 돼요. 또 오랜만에 먹는데. 이거 딴 건 아니고 그냥 위에다 하나 더 깔았어. 단단하지 못하고 쓰러져서 그대로 쌓았는데 한 개 쌓았으니까 좀 더 서럽더럽지. 아니 서럽한데 제 안나요?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아. 편의점에 택배 온 거 받으러 가면 아마 인양일 것 같아.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귀찮아서 올랐었거든요. 근데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냥 써야 될 것 같아. 그냥 여기 풀린데 나 혼자 마스크 계속 쓰고 매너 있게 다니다가 오늘은 기침도 안 해서 그냥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에 마스크 벗었어요. 마스크 안 한 지가 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 거 3, 4년 된 것 같은 느낌? 내 기분 탓인가? 체감상 그런데 오랜만에 썼어요.
아니, 오랜만에 안 썼어요. 말 실수. 말 왜 그래? 나 실수하잖아. 아, 사람들 이상하게 지나가서 다졌네, 그냥. 아, 짜증나. 옆으로 지나가던 다졌네. 에휴. 인형택배인 줄 알았는데, 인형택배가 아니고, 라디스에서 결제하다가 실패해서 같은 금액에 구매야. 목걸이에 와주십니다. 수준을 본다고? 블루다이어의 SNS거든. 아, 3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집 가서 리뷰해야겠다. 이거 자야지. 아니, 자는 게 아니라. 아니, 자, 이거 청소해야지. 배고파야 밥 먹고 해야겠다. 피곤하고 속이 답답하고 싫은 거 좀 키운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깨릴 만한 물건이 아니라 치워야 되고, 뭐가 오는 거 하나도 치워야 되고, 자동 반에도 치워야 되고, 치우기 너무 많아. 이건 두 개 따라왔어. 또 시원해야 맛있게. 망고, 망고, 망고. 어우, 더운 청소였다. 우유랑 킷캣, 초콜릿 두 개 갖고 왔어. 맛있겠죠? 그거 초콜릿. 엄마 신발 입고 사주느라 너무 고생했어, 엄마. 그래서 짐도 없는데 나 그냥 지금 신나고 짐 온 게 힘도 없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하루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내일 너무 예쁘지. 좀 만든 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인형하고 뭔가 상관없어. 깨졌네. 굴뚝도 조금 된 게 아쉽다. 아까 이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점심으로 햄버거 바람이 더럽지만 그런 거 들고 먹을 거라 괜찮고요. 아, 근데 테이프 이거 꽃도 테이프랑 분명 가위로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안 보이는 말이죠. 제가 분명히 테이프를 뒀는데 가위랑 어디 뒀지? 진짜 어딨는가. 일단 먹고 혼자 드리려고요. 배고파요. 술이 엄청 많아. 하이버거였네요. 이거와 사진으로 못 맞는지 몰랐는데 하이버거였어. 맛있겠죠. 맛나게 먹어야지. 너무 레전드 너무 예쁘다. 이름은 레진인데 몇 년 동안 이걸 사주로 드리고 테두리 잘라내야 돼. 바다 함께 만든 건데 안 보여주려고 마리를 유전하라고 성공했네요. 맨유 동그랗지. 맨 다무 동그라. 후에 흔들 유리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고, 맨 다무. 흔들 배도. 빼긴 것만 좀 모아서 그러네. 걸어서 600원짜리 캔디바다. 날씨 더워. 에어컨이라도 빼지. 아, 너무 덥다, 진짜. 청소 한번 하면 너무 더워. 뭘 할 수가 없어. 땀 장난 아니야. 선풍기 쐬도 더워. 포기하고 수영하고 안 좋아하고. 맛있다. 박스. 예쁜 디자인. 머리 가까운 신을 잠깐 입거나 스누피. 이게 좋아, 이것저것. 쓰레기 봉투. 이거 방금 짜놔놓은 거. 다이어리에 꽁다로. 흥미하면 잘라야 돼요, 막 디자인을. 그래서 맨날 이제 컨텐츠 올릴 때 돈 안 드리고 하잖아요. 자꾸 할 때 필요한 게 생각나. 일단 그릴을 가져왔어. 방송사에서 나온 건데 하나하나 다 잘라야겠지만 루피, 분홍, 전망 루피 그냥 잘라서 남아 분홍 분치, 분홍 시체 나는 썸네도 한번 꼬러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치워보세요. 그릴은 이렇게 큰 건 딴 데도 있고 작은 거 길쭉한 거 작은 거. 아, 이거 두꺼워서 안 들어. 들어갈 만한 것만 넣을게요. 이거랑 이런 치. 이거 신작하네. 들어갈 만한 것만 하고, 그다음에 핑크펜도. 쪼박쪼박. 하나는 손을 감아줍시다. 적게 적게 저런. 이건 뭐지? 랜드볼. 쓰레기만큼 나왔죠? 잘라내니까 확실히 제 부피가 줄어서 좋네요. 금방 버려도 되지만 이렇게 작동할 때 쓰는 폰으로 만드는 것도 나름 재밌어요. 글자
나중에 꺼낼 때 괜찮은데. 쓰레기이긴 한데 또 귀여운 애들도 꽤 있어. 하다 보면 한 재밌어요. 내 축하가 큰 건 안 들어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큰 통에 옮겨다니면 되고요. 이거는 끈. 뿅. 스냅이도 작은 것 같아. 작은 통에다 옮겨 담았습니다. 아, 또 피났어. 우와, 저거 중고하다가 피라는 거 한번 갈아줘요. 밴드를. 그리고 얼음으로 왔는데 한 3개? 응, 4개 정도 작은 얼음. 그래. 그나마 제일 최근에 좀 들었거든요. 여기다가 음료를 갖고 왔는데 어딨더라. 입욕제 바른으로 써주려고 하는데 이건 상고. 생일 느낌도 녹았네요. 음료를 하나 샀는데 어디로 분명 바라는 거 어디 갔는지 알겠네. 청소를 너무 열심히 했나? 어렸을 때 왜 오는지 어딨는지 보이지 않네요. 생일기분도 위에 올려놨었어. 애기들아 사과나 레드앱을 레드앱을 사과하시고 사과하면 좋은지 바로 레드앱을 할 때 아무튼 탄산음료를 사랑하시고 얘는 그들이 약간 스테인리스 애들이 아니라 얼음을 빨리 넣으라고. 뭔가 고음이 안 되는 느낌? 보낸 게 뭐? 맞겠죠? 소리 되게 좋아. 얘는 음식이 보이지 않네. 나를 음식? 그건 아닌가? 이거를 이따가 말하자면 또 그냥 없다니까. 소음을 좀 말해놓고 그냥 소음은 알았는데 아님 말고 아님 내가 열심히 따라 소음형은 남기지 않겠다는 머리를 좀 소음형을 마시고 짠 거는 못 마시고 짱판 보자고 엄청 오랜만에 영화를 보는 거야. 최근 인생형을 봤는데 발견되었어요? 서강이 떡잎만 어쩌고 방금 그걸 그럼 넌 저 얼마 안 돼. 너무 맛있다. 저 엄청 맛있는 음료 맛도 먹었는데 그좀 똥케이인데 그만큼 들어가는 거야. 그런 재료보다 이만큼 모들이 아니야. 이거 모들이 작은 모들이 아니라 그런가 봐. 그나마 좀 대용량 느낌. 완전 대용량은 아니고 적당히 큰 느낌. 이것들이 살짝 세워먹어야지 않게 뚜껑 그대로 닫아주고 이것도 쌍화로 올려주고 올려줄게. 아, 이게 처음에 기다려. 먹지도 기다려. 감자 구워줄게. 갑자기 임신테스트기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저희 큰오빠가 건강염려증이라 해봤는데 임신 아니라고. 당연하죠. 콩고관계가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냐고요. 참 별나죠. 오빠들 오늘 별걸 다 해봐요 진짜. 아, 이게 처음에 기다려. 먹지도 기다려. 감자 구워줄게. 할 수 있는 거 생고구마랑 반죽이 돌려서 말려서 강아지도 주고 생고구마 내 거. 맛있어. 완전 너무 좋아. 여드라이도 더 먹어야지. 아이고 귀찮아. 여드라이게 하는 게 만들어가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이벤트로 뭐해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받으면 생각 돌아오겠죠? 피 안 돌아버렸나봐. 징그럽게 나는 것들 요것들도 다 그래서 안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쓰레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버리는 게 더 많은데 하나하나 그래도 모아놓으면 이렇게 많아진답니다. 나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메밀이 누가 내 미리 먹었나? 양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분명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누가 먹었나 싶어요. 짜증나. 상처나 있네 또 나름으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아쉽다. 제가 흑임자 맛이랑 초구마 하나만 궁금한데 딴 것도 다 먹으면 돼. 돈이 없어서 슬프지. 예.
만드는 양 너무 귀엽다. 그쵸, 직접 만든 것 같아. 저거는 다른 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 아, 오후로 먹어도 더워요. 지금 그림을 칠하러 왔어요. 마무리 잡고. 아, 힘들어. 그렇고. 쉬고. 그림은 다른 콘텐츠에서 바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사줘서 고개를 벗고 있어요. 맛있어. 자랑자랑. 이게 참 힘들어. 친구가 비몽차랑 한박스마라를 되게 엄청 좋아하거든요. 비몽차를. 메이커, 앤 주 잼, 거리, 우리 잼, 잼, 겉잼, 거리랑 잼통, 잼통에다가 먹으려고. 약간, 반 정도 따르면 한 잔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비몽차 엄청 좋아해요. 이제 꽉 채운 거. 이만큼 남았어. 양이 꽤 많은데. 그래도 괜찮을려나? 근데 콜라 사이다보단 낫지 않을까요? 125 정도 된다는 거야, 칼로리가? 모르겠어. 근데 맛있어. 복숭아 맛 나는 아이스티 같은 맛이라 되게 맛있어요. 율도나이티 라테에서 치면 또 맛있겠죠? 비몽차만 마시는데 아침부터 얼음 내게 유리병에 비몽차. 유리와 병에 유리컵이 되어버렸어. 머리에 뭐 묻었다. 몸에도 뭐 묻었어. 닦아내지. 닦아내도 그래. 됐다. 새 거예요. 나 비몽차 한 박스나 있는 여자야. 방 청소를 되게 열심히 해서 그게 이만큼 치웠는데 아직도 짐이 많다는 거. 이게 난장판인데 원래 훨씬 난장판이어서 더 난장판이었는데 많이 치웠어요. 플라스틱 박스가 지금 방에 넉 너부러져 있잖아요. 여기 베란다에 꺼내는 건 나를 또 봐라. 그러니까 두 잔 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반도 안 됐지 조금? 두 잔 정도 나오더라고요. 꽉 채워서. 얼음 녹음에 시원하게 해서 먹을게요. 조금 종이 박스에 흘렸어. 닦아냈어. 맛있겠지. 콜라보다 낫겠지. 그럼 맥주 과자. 엄청 많죠. 피질 수 없을까? 완전 먹방인데? 얼음 다 먹고 얼음 3개 비용 성공하기 전에 비용 정말 그거 그대로 미리 마시러 올 거야. 엄마도 시원한 거 먹고 싶어. 맥주도 좋지만 맛있어서. 그래서 오늘 부산지에요. 아 드야야 이걸로 가는 엄마 부산이랑 두개형제 벌써 두개형이 아니라 두개제 내 나도 잘안 줄. 다음 마저 또 넣을 것 같아. 간장. 맛있어. 밖에 진짜 너무 맛있어. 아이스 딩거 너무 맛있어. 얘네 적당히 먹어서 천천히 마시게 되는데. 그럼 오늘은 한 개 반만 먹자. 못 말라요. 이래 놓고 다 먹는다. 한 이거 산다 다 먹는 것 같은데요? 그럼 청소 전에 한번 정도 후양만 먹어야지. 아이, 소음아 잔들고 올려. 아이, 집이 다 올라오라.
더워서 몸보기 못 해야지. 기분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잤더니 늦게 일어나서 막 밤낮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일찍 자고 싶어. 짐은 뒤에 많이 쌓았어요. 보시면은 가득해 짐이 한 가지인데 밑에 보면 피아노도 있고 인형도 있고 인형 보고 사진이래. 영상 찍은 거 날아가서 다시 찍어야 돼. 인형 침대에다가 수납함이 너무 많아. 커브 여기 깨지는 것들 다 넣어놔야 돼. 치우는 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게 많이 치운 거예요. 엄청 위에도 쌓인 짐이 꽤 있어가지고 힘들어 힘들어. 그 라고 스프레이 옷 이렇게 치워야 돼. 샌드위치야. 근데 뭐 한 10일 안에는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아닌가? 모르겠어. 베란다에다가 짐을 다 빼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짐이 많아요. 힘들다. 그래서 마시면서 충전 좀 하려고. 생리를 안 하다가 한 2-3주 넘게 안 했나? 한 달 거의 가까이 안 하다가 하니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좋을 것 같았어. 근데 또 생리하니까 좋은 거는 안 하다가 하니까 엄청 아팠는데 약 먹고 해도 아프거든요? 그래도 걱정은 좀 덜해. 생리를 안 하면 엄청 걱정되잖아요. 다행히 다행히 살이 요새 많이 찌려놓은 배가 너무 부러워서 생리를 안 해서 그런 건데 하면 좀 줄어들겠죠? 배가? 네,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떡고리로 만든 옛날에 나무 수납하는데 떨어질까 봐 겁나 좀 맞아. 튼튼히 붙어있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 건져서 깨질까 봐 너무 걱정돼서 위에 유리거든요 다. 그래서 무서워. 언젠가 떨어져서 다 깨질까 난리 날까 봐. 그래서 나중에는 저 다 내려놔야 돼. 가져가든지 나중에 사무실 구하면 저거 다 갖다 놓게 책상에다가. 아니면 저기 정리하고서 책상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그리고 흔들 의자 저 제일 커요. 이게 엄청 무겁고 크고 빼내야 돼. 힘들어. 아마 내일은 두 박스 정도 이거 요거 아니 다 복숭아 이거랑 요거 큰 거랑 작은 거랑 이거 하나 빼내고 짐 밖으로 빼내고 잘 쌓아서 요거 무거운 짐을 여기다 쌓아놓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힘들다. 나 상처가 나 모르지? 여기 아파요. 쇠속 사이에 떼낀 게 아니고 피 묻었어. 생리해가지고 물 떼갈게. 물 들어요. 치워야지. 나 상처가 나 모르지? 여기 아파요. 짐볼에 바람 빼기. 소리 완전 시끄럽죠? 큰 짐볼이라. 다이어리에는 사도용 건데 부피를 죽이려고 바람을 빼고 있어. 청소하는 게. 소리. 아. 했습니다 오늘. 이 저자 뒤를 치워야 되는데 정신없어. 이거 킹을 치우면서 이거를 소중한 목걸이 찾았어요. 제가 엄청 아끼는 목걸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잃어버린 게 나오는 게 충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슬픈 아이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 커도 엄청 많아서 부엌에 둬야 돼. 이게 별자리 목걸인데요. 제 생년월에 따라서 10월 목걸이에요. 이상한데 생일물 받아다가 잃어버렸던 애라 너무 기쁘네요. 근데 이제 너무 지쳐서 오늘은 자야겠어. 몸에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성분 캐스고 자야지. 이거 엄청 오랜만에 보는 내 넨도로이드들. 잃어버렸던 인형이랑 다 찾았어. 넨도 아이들도 키우고 계획이 있어. 카우루까지 제가 최애인데 여기 이슬이 안 났어 해놓고 동상까지 일어났는데 드레스 입은 이름 뭐더라? 너무 신났어. 슬픈 옷이 슬픈 아 이거 맞나? 지루 이름 지루일 거예요.
5화일까지 세일즈 보고 싶었는데 그땐 돈이 없었지. 기운도 없어서 못 모아요. 지금 분홍빵 인형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 하나씩 꺼내서 나중에 장식해야지. 박스에 넣어놓고 그래야겠어. 아니면 책상에다 꾸며놓든지. 네, 여러분의 목걸이 생각으로 너무 기쁩니다. 예쁘다 진심. 예. 짐 청소도 많이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렸고 재활용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강아지도 아직 끌어안고 있고 집에 무거워.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초점이 안 잡혀. 나가다니까 기절 신남. 힘들다.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먹는 불 아니야. 아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네. 밤이라 어두워지 집에. 아이고 좋아. 그래도 신나. 그래도 신나. 아무도 없어 사람. 뿌예 그냥. 나 신나가지고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 세수까지 했어. 피곤해요. 저기 상자 보이시죠? 다 옮겨. 저 큰 것도 여기 옮겨야 돼. 이리 있는 것도 치워야 되고 이거 그런 것도 옮겨야 돼. 상자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작은 박스를 막 썼는데 그거를 다 침침이 너무 힘들어서 내일 하려고 남은 건 빈용자 가져왔어. 빈용자에 얼음 4개를 넣었어. 그거 남은 거예요. 너무 덥다. 상태로 하나가 정리하고 잘 식성도 많이 했나 보네. 우리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저 근데 엄청 큰 흔들은 지금 치웠어. 이게 저거를 치워야 되는데 흔들어 떡에 안 들어가지고 그것 새로 써야 되지. 이게 새라는 개고생. 청소하는 개고생. 청소를 안 하고 살았더니 하니까 피곤해 죽겠어. 위에 짐을 치워야 아랫짐도 한 번에 치우는데 박스에다가 코스프레 옷 넣고 남은 공간이 있을려나? 안 한 번씩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 저 밑에 침대 옷들 다 이거를 딱 치워야 되고 인형 침대도 치워야 돼. 그런데 내고 있어. 너무 더럽다. 침대 잘 없애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먼지 다 치울 거예요. 아이 근데 먹고 자야지. 피곤하다. 너무 힘드네요. 발 들어오는 거가 진짜. 여러분 슬그시 방에 있는 페피스트리 갖고 왔는데 예쁘죠? 여기 걸려있던 거 박스에 치우는 거 더러워서 일어났다. 설명이가 아직도 안 좋은 소식이 제가 치과 ASMR 안 한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짐 정리한 곳에 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꺼내려고 하니까 정리해둔 박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꺼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망한 것 같아. 치과 ASMR 하고 싶은데 엄청 오랜만에 하려 했더니 아이고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너무 좋죠. 기다리는 거 많으실 텐데 하고 싶은데 해야 되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잠깐 든스라 할라 했더니 너무 아쉬워요. 나중에 찾아가서 기회가 되면 해봐야겠죠. 근데 한동안은 못할 것 같아. 이래 바쁘고 치고 이제 퇴사한쯤 되면 이제 시작하면 인정 예답다 하고 아직 멀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리고 저 마네킹 엄청 오래된 건데 찾아서 좀 기쁘기도 세그다. 아쉬워. 너무 아쉽다. 어떡해요. 내 마음이 다 아쉽네 그냥. 저 많은 짐다를 찾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럴까? 슬프다. 진작 수영 맛있어. 아쉽다. 기분 안 좋았는데 좋은데요. 조금만 단물이랑 같이 끝. 아 아이스티 아니고 빙몽차 아니고 매실이에요. 짬뽕 먹으면서 빙몽차 하나 비웠어. 매워서 매운 매실 맛있겠죠? 빙몽도 먹을게요. 매일매일 나오는 쓰레기 재활용 버리러 나왔어. 다 버렸어요. 더워서 빨라가지고 냄새 난다. 빨리 집 들어가자. 그림 더워서 선풍기 뭔가 정리해야 돼. 그냥 좀 들어 닦아야 돼. 들어. 먹으면 맛있다. 왕궁으로 밥 먹고 좋아하는.
맛있다. 냠냠. 그냥 고소감 보고 막 중간도 무슨 가래요. 베이빙 영양만 촉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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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머리카락이야? 뭐야 이거? 끈이구나. 아니 근데 뭔 끈? 뭔가? 먼지인가? 도저히 돼? 왜 맞네? 아 먼지 맞네. 강아지 털인가 봐. 아침에 엄마 깨워서 강아지 목욕탕에 말리고 있는 거 힘들었는데 맛있네요. 말랭이 느낌. 냄새 상천하고 건대는 피나고 토끼고 상차 진짜 많이 나신다 기분이죠. 아빠는 오늘 머리카락이다. 이 싫어. 요즘 내는 많이 우울해. 맛있겠다. 언제 짱만 등통 있으면 괜찮겠다. 왜 우세요? 새벽인데 청소하고 나서 우울해가지고 맨날 울기만 한 것 같아. 아이스크림 역시나 바닥이 더럽고 또 제 아는 과자가 있지만 손에 들고 있고 괜찮아. 한 번 세상에 떨어지지 않았어. 방금 가져왔거든요. 밥 하려고 먹지도 않았네. 이게 불이 꺼져있어서 안 보여가지고 비옹차를 얼음에 타먹으려다가 이만큼이나 올렸어. 세상에 너무 아까워. 어떻게 사준 건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얼음이 너무 커서 안 들어가요. 이렇게 비닐 쪽으로 들어갔다. 아까운데 비옹차 마시고 자야지. 청소했던 이거 피우고 드디어 청소를 이만큼이나 끝냈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만 치우면 돼요. 박스랑 조금만 버리고 오고 아래 쓸고 닦고 하면 완성이 돼요. 드디어 책상을 쓸 수 있게 되고 창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쌓아놓은 짐이 한가득이라 너무 힘들었다. 진심. 먹고 자야지. 피곤하다. 이 아유 치킨 한 조각 조그만한 거 구운 건데 맛있겠죠. 형 오빠가 사준 초밥. 밥을 안 먹어가지고 잠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1분에 잠들면 자고 그랬어가지고 일주일 지금 일어났거든요. 먹으려고 먹고 소화시키고 할일 하다가 자야지. 피곤했었나봐. 히 맛있겠죠?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 느낌. 배고파. 밥을 먹으려고요. 또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콤비네이션 밥을 맛있을게. 또 1분씩 돌려가고 얘랑 비주얼 이상해요. 맛은 없을 수가 없는 맛일 것 같긴 한데 냄새랑 비주얼이 의외인데 느끼할 것 같아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도 먹어보세요. 엄청 엄청 먹고 싶어서 커피가 먹었는데 맛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친정 먹고 짜고 맛도 맛이 많이 없어. 친정에서 마시는데 맛도 없고 영양도 없고 별로예요. 조금 최악인데 진짜 치즈만 조금 먹을만해. 나머지는 다 맛없어. 치즈만 좀 건져 먹고 이거 먹을래. 맛없고 버릴 거예요. 아까운데 어쩔 수 없어. 저도 비몽차는 다 맛있어. 파스타 만들어줘서 먹으려고요. 베이컨도 있고 아동적도 많고 면도 많고 약간 조금 배부른데 그래도 맛은 있겠죠. 토마토 파스타 면이 기쪽에 우카베기 과자 복사 아카시아 꿀로 만들었어.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에 먹는데 10년만에 먹는데 맛있다 그래도. 비빔면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게 생겼죠. 딱 두 번 헹궜는데 차갑진 않고 좀 뜨거울 건데 뜨거운 비빔면 별로잖아요. 선풍기로 나도 시킬까? 지금 식으면 불은 맛없어. 그냥 이 상태로 좀 덜 식은 채로 약간 시원하지 않지만 미제스러운 느낌으로 먹자. 배고파할까 싶어. 그래서 오늘 밥도 못 먹었네. 술 대신 매시차. 두포 데까고 왔어요. 이거는 음료 차 같은 거. 차 음료 느낌? 비빔차 말고.
먹고 남은 얼음 비홍차랑 마셔야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큰일 났어. 밖에 비 엄청 많이 와. 옥수수 두 뿌리 갔더니 간지러워 죽겠어요. 자, 오랜만에 얼음 두 개. 세 개인가? 세 개, 세 개. 더 청소했어요, 이번에. 책 보이시죠? 꽂은 거. 테이프랑 막 엄청 많이 있어. 위에 졸업 사진이랑 애기들 사진도 있고, 짐들, 쓸데없는 아이들. 너무 힘들다. 매물소 봐도 저녁에 먹어야겠다. 고장나갖고 조차제도 사야 되는데, 사러 가야 돼. 힘들어. 나는 최초코, 크런키. 맛있다. 냠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너무 먹고 싶었어. 김치 없이 마늘이랑 고추. 마늘 장어랑 고추랑 고추. 근데 고추가 매운데, 고추가. 마늘이 너무 심해. 끓이는 게 나아지겠지. 살살 끓여도 나아지네. 또 맛있겠지.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은데. 그치. 다시 또 먹어야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하루 종일. 제 저녁이 슬프게 됐어. 미안해서 좋긴 하다. 다음 아우작 집에 오니까 2리터짜리 오렌지 주스 너무 많이 사서 엄마가 받아오셔가지고 선물 받아서 얼음 3개, 그러니까 4개 정도에 넣으셨어 넣었어요. 안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100% 오렌지 주스 비싸고 막 생육도씨 피는 생과일 육도씨 피는 엄청 맛있는 주스라 좋아요. 대용량 수프에다가 마셔놔서 컵에다 유리컵에 갖고 왔어요. 웨이팅하우스 컵이고요. 요 라면에 면밥도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스프도 없이 찍어 먹고 부셔 먹으려 갖고 왔어요. 이거는 필요 없어서 건져내고 부셔서 먹어야지. 아침부터 먹을 게 없어 배고파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나도 진짜 별 생각 없어. 그냥 우리 집이 우리 엄마가 건강한 데려다시니까 엄마가 먹는다. 맛있어. 양도랑 다 좋아. 또 길거리에서 피자 냄새가 나나. 담도 썩었네. 이 길거리 고양이. 귀여워. 똥냥이. 길고양이. 이제 들어가네. 아, 땀나. 힘든데. 오랜만에 영상도 꽤 많이 찍었다. 아, 힘들어. 집에 건 설탕. 아, 힘들었다. 인형도 겁나 많죠. 나중에 소개해드릴 거고, 다른 영상에서. 롯데리아 갔다 와서, 밖에 나와서 잡채 사러 갔다가, 배도 고프고, 몸도 안 좋아갖고, 햄버거 사왔는데, 밖에서 먹으려다가, 학교도 가고, 집에서 먹기 좀 힘들어가지고, 치즈스틱부터 먹으려고요, 롱치즈스틱. 짜여나요, 뿅. 치즈가 잘 늘어나. 롯데리아 거 좋아해요. 배고파는데 잘 됐다. 맛있어요. 역시 갖추진 거. 햄버거는 식어도 맛있지만 치즈스틱은 식은 맛이 별로라 뜨거울 때 먹으려고요. 맛있다. 치즈 따로 먹는데 국물. 튀김 먹고 치즈 먹고 맛있어. 치즈스틱 부드러운 기름. 맛있다. 맛있는 제품. 냠냠. 치즈가 누가나. 밴데. 눈 말라. 콜라도 먹어. 저는 유명 팔아서 샀어. 지금 저가 제가 백수 와서 일 그만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갖고 이 인형을 샀던 걸 팔아서 그 돈으로 사 먹고 있습니다. 근데 맛있네. 아파서 햄버거를 못 먹다가 자고 일어나서 먹으러 잠깐 내려왔는데 치즈 너무 예뻐. 되게 맛있게 생겼죠. 저는 차가운 햄버거도 좋아하거든요.
비소 위주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버블 같아. 원이원 그건데.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제일 좋아해요, 진짜. 플라스틱 치즈버거? 진짜 너무 좋아. 버터 맛 짱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인거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먹방이에요, 지금. 아빠 나 화요일에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햄버거 최고. 굉장히 많이 없는데 맛있어. 맛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전에 먹었던 학교 앞에서 먹은 사이코 생긴 지 몇 달 됐지만 너무 많이 먹었죠.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림이 아주 귀엽게 들어가 있답니다. 꽃챙이 많이 주셨거든요. 여기라도 들어있네요. 이게 여러 개 주셨어요. 아무래도 다 먹기 힘들 거라는 걸 생각하셨던 건가? 여가씨도 내가 먹었다 생각한 걸까? 아니면 넉넉하게 세 개 넣어주신 건가? 꽃챙이 세 개를 넣어주셨고 테이프로 외형이 돼있어서 이걸 열어야지 먹을 수 있네요. 야, 안 열려. 최대의 단점이지, 이런 게. 잘 안 열리면 짜증나. 한 손으로 한 거라 좋아한데. 진짜 꼭지를 붙잡고 떼어요. 뜨거운데 조심하셨겠지만 이미 식어서 사놓고 안 먹었던 거. 한국에 간직 안 됐거든요. 아침에 사놓고 배고파서 먹으려고요. 밤에 먹으면 살찐다는데 살찌는 거 짱 싫어. 짱. 자, 난리 났네. 다 엎어져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피자 막 엎어졌던 것처럼. 에, 떼기 힘들어. 자, 뜯어보면은 여러 가지 맛을 시켰거든요. 두 가지 맛이 갈릭하고 원이요. 아, 박스 더럽게 안 뜯어지네 진짜. 됐다, 잔뜩 잡아서 먹었는데 가스오브씨 엄청 많아. 가스오브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가스오브씨 발음이 이건 짱 좋아해요. 제가 문어빵 전문점 그 웰빙으로 파시는 곳에서 먹어봤는데 비싸고 맛없었는데 여긴 되게 맛있거든요. 식어도 식은 것도 좋아해요. 난 아침에 산 건데 맛없어. 진짜 꿀맛이야. 신선하게 주고 머리카락 길어서 자꾸 너무 짜증나요. 불편해. 먹고 싶다. 짜증나. 여름이라 더해요. 씹히는 맛 아삭아삭 막. 문어도 생각보다 크고요. 작진 않아요. 씹히는 맛도 있고 빵도 적당하고 이래서 게 어니언하고 갈릭으로 3년 된 어니언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짱하겠어요. 짱. 있네요. 제가 먹다가 뱉은 게 아니고 짜증 나가서 보니까 있네. 제 바닥에 떨어져 있네. 아까 밀가루만밖에 안 났는데 안에 좀 떨어져 나가서 그랬나봐요. 아소부시가 많으니까 씹는 맛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이 정도. 진짜 맛있다. 담백해. 달콤해. 목마른데 맛있어. 비홍차랑 같이 먹어야겠다. 짠맛 진짜 찐맛이 딱 최고.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꿀맛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끝. 달라붙은 거까지 먹어가 국물이지. 큰 거 하나밖에 안 넣어가지고 양은 많은데 오렌지 주스랑 미니 수박. 완전 조그만해. 신기하네. 완전 작은 수박이에요. 신기하잖아.
엄마는 너무 땡겨. 밥도 못 먹어서 이거 먹고 잘 거예요. 그래도 집에 먹을 게 없는 건 아니라서 이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아침은 이걸로 먹고, 먹고 싶은 거 저녁은 집에 있는 걸로 먹어. 건강식으로 먹어야겠다. 맨날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좋아. 근데 안 좋은 거 알면서 뿌린 거 먹어. 왜 맛있습니까? 조금 뿌렸을 것 같아. 맛있게 먹고 잘게요. 너무 피곤하다. 밤새 청소했어. 이제 밑에 아주 깔끔한데 안 보이네. 그치? 맛있게 먹을게요. 김치라도 먹으면 더 좋을 텐데. 피곤해서 그냥 먹으려고요. 김치도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쉬었거나 오래됐거나 쪘거나 양이. 아무튼 만나서 먹읍시다. 후추 가까웠는데 깜빡했네. 몰라 어디 갔지? 귀찮아. 귀찮아도 집에 편하게 원피스 편하게. 귀찮아도 뿌려먹자. 후추 얼마 안 남았네. 후추를 후추 재미없죠? 나도 알아요. 아이씨 안 나와. 아이씨 다 썼나봐. 다 쓴 거 같고 털털 털어서 조금만 넣어야지. 후추 안 좋아. 초밥만 든다. 바닥에 안 두는 게 어디야. 밥 먹고 와서 그냥 유부초밥에 들어있는 식초 다 쓰기 때문에 물이, 밥이 이렇게 무거워져요. 그렇지. 물기가 많아서 초밥만 되고 오렌지스로 빠지면 안 돼. 밥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그릇도 좀 부족하고 먹으면서 치워야 되나? 다 만들기에는 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잘 만들지 않았나요? 네, 이걸로 가자. 그리고 가져왔어요. 존댓말. 더블비 안고 딸기 맛인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엄청 오랜만에 먹거든. 엄마가 주셔서 일단은 먹고 갈래요. 녹겠어. 하다 보면 다 녹을 것 같아. 밥도 완전 조금 남았네. 여기다 옮겨 담고 먹은다 옮겨 담고 더 만들어야지. 피곤하다. 먹을 걸 그랬나? 딸기 소르베 같은 맛. 젤라또 같은 약간. 근데 샤베트 맛이 더 맛있어. 지금 다 먹었어요. 꾹꾹 바꾼 게 산초에 눌러 담아서 열심히 만들었고 남은 밥. 이거 초밥 먹고 남은 거 먹으면 끝. 잘 만들었죠. 귀여워. 꼬마 이거 초밥이 잘 먹을게요. 밥 먹고 또 먹어. 그래도 작아서 괜찮겠죠? 맛있겠다. 아. 맛있어. 초밥.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도 찐하게 먹어요, 진짜. 처음 먹어보는 허쉬 딸기 초코바. 비싸 보이고 맛있어 보여요. 이런 거 좋아해. 딸기 초코. 딸기만 있어도 애매할 것 같은데 초코도 같이 있어도 너무 좋은데요. 초코맛도 있는데 딸기가 더 좋아요.
원래 초콜릿 먹고 싶어하고 초콜릿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딸기가 땡겨. 과육 박힌 거 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먹어봐야지. 바닥 너무 더러워요. 그쵸? 먼지 쌌어. 닦아야지. 하얗게 생겼어. 쓰레기통도 가져와서 버렸어요. 신기해. 바닥 좋아. 장난 아니야. 안에 초콜릿 있어. 맛있는데? 안에 맛있어. 대박. 한 마리도 있는데. 추천. 그래도 추천. 진한 딸기 맛. 겉에 초코 달기랑. 초콜릿 좋아. 딸기 좋아하고. 초코 달기.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어. 그 뭐지? 하겐다즈 안 부었다. 초콜릿 미쳤어. 딸기 초코가 과일 상큼함? 약간 그런 맛이 있잖아요. 표현하기 힘든데 그냥 바크 초콜릿 먹는 맛. 비싼 과일 초콜릿 같은. 달콤함과 상큼함 같이 느낄 수 있어. 최고 좋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딸기랑 잘 어울리고 밑에 초코부분 겉에 초코부분도 맛있어. 윗부분은 딸기 상큼함 더 잘 느껴야 되고 외대는 초코가 더 맛이 많이 나는데 딸기 상큼함도 같이 느껴져서 되게 맛있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먹어야지. 안에 생초코에 달달한 초코 역시 그래 이 맛이야. 맛있어. 뭔지 많은데 맛있다. 근데 생초콜릿, 허쉬초콜릿, 우유, 초코우유 맛나요. 맛있어. 케이크 역시나 배신하지 않아. 맛있어. 찜찜 나가버렸다. 사러 먹은 거 보세요. 해놓고 안 잘랐던 거 잘라서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귀엽죠? 산미오. 참 귀여워. 인형도 달아놨다가 그래서 이 책상 달력처럼 쓰면은 너무 귀여워. 제가 부서져가지고 다시 붙였어요. 접착제로 말려놔도 싸구려 그래서 문제죠. 그래도 예쁘게 꿀물었는데 말려놓고 싸야지. 귀여워. 그리고 짐도 다 싹 다 가져왔어. 그리고 전에 옛날에 코팅하고 말았던 거 있잖아요. 슈어기죠. 잘라서 보관 좀 하려고요. 하나하나 다 달리는 거 귀찮고 짜투리 이용하려고 했는데 얘는 반 자르고 요거만 쓰고 얘는 짜투리 쓸 것도 없어 보여가지고 그냥 조그만 한 거밖에 코팅을 못하니까 잘라줄게요. 추웠는데 보니까 약간 자꾸 구조한데서 몰랐는데 붙이다가 괜찮았는데 아까는 분명히 깨졌어. 아이씨 싸구려는 이래도 안 된다고 했죠. 틀어진 것 같아. 점장 뒤로 붙여야지. 급하게 수선해야지. 붙겠죠 이러면. 아유 정말 이게 뭔 짓거리인가 싶어. 그게 나중에 칸충. 얘를 꾸며져 있던 책상을 다시 한 번 더 정리 완료. 깔끔해서 보기 좋네요. 그쵸? 괜찮았지? 여기까지 마무리. 내일 좀 많이 남아갖고 아깝잖아요. 남은 건 통에 넣어서 재활용해요. 여기까지 뒀어요. 다이어리 꾸미기 하려고. 아 힘들어. 밑에도 닦고용품 다 갖고 왔어. 예쁜데 노트랑 사인펜 이런 거요. 아 힘들다. 사인펜이 아니고 펜? 뭐라 해야 되지? 색연필 같은 거. 색깔 내는 거. 아이언들이 자야지, 이제.
응, 찡찡 나가버렸다. 살아있는 거 볼래요. 그림 귀신이들 진짜 엄청 많이 먹네. 그쵸, 한 번에. 이따 다리 찌지. 네. 다 좋아하는 거밖에 없어서. 이순으로 먹을게. 맛있겠다. 그 맛있어. 한 입 벌써 물었어. 밖에 메밀물 소리 들리죠? 예쁘게 꾸몄는데. 아우, 시끄러워, 엄마. 나 부채질 붙이고 있어요. 필요 없어. 잘 따졌어. 맛있다.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크림크림. 다 먹고? 다음은. 궁금해. 어떤 맛이라는 건데, 다음은. 생과일에 주스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비싸고. 궁금해, 먹어봐요. 상큼해 보이지? 블루베리 같아. 아삭아삭해. 크림크림은 약간 인공적인 진한 맛. 얘는 포도주스 먹는 맛. 진짜 포도주스 얼린 맛. 맛있는데? 상큼상큼 새콤달콤해. 제 취향이네. 맛있다. 나도 먹어줘야지. 너무 맛있어. 다들 아시는 샤베트 밑에 맛있고 위에 크림 있는 더블 비앙코 맞나? 그쵸? 좀 오랜만에 먹는 거 맞네. 더블 비앙코 마무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최고. 진짜 좋아했습니다. 상큼한 걸 먹어서 그런가 조금 느끼한 맛? 인공적인 맛 느껴져서 좀 별론데? 시간 지나도 괜찮아지고. 선풍기 오래됐으니까 이제 집어넣어야겠다. 박스에 가지고 놓자. 마무리 먹어야지. 지울 거야. 일어나서 오레오 시리얼 봉투에 담아뒀던 거 먹으러. 표면에 이 울퉁불퉁 하얀 거는 마시멜로인가? 원래 이렇게 된 거였나? 검색해볼까요? 원래 이런데 뭐 상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생겼어? 이랬는데 다행히 만나게 먹어야지. 초코초코 마시멜로가 녹아갖고 약간 모르겠어. 그래도 맛있다. 찐이야 약간 눅눅한데 맛있어. 우유가 최고야. 배고파. 잘 됐다. 너무 단데 근데? 응. 땡기서 큰일이야 진짜. 그리고 계란하고 콩나물에 고기까지. 그리고 양파도 넣고 다른 포식 마늘도 넣으면 더 좋을 텐데 냄새가 심해서 안 넣어. 후추 넣었어. 그 후식으로 우유 매운 거 먹고 위장 쏙 새겨. 사실 맵지도 않은데 몸을 위해서 먹으면 좋대요. 너무 무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저녁 점심 저녁에 그 고추에 고춧가루에 스프에 짠거 넣고 버섯에다가 고기 그래서 생긴거 비주얼도 먹으면 힘들었지 않나요? 콩나물을 먼저 먹으면 끝내주죠. 이게 바로 끝장나는 것이지. 계란도 좀 풀지 않고 이렇게 짤 것 같아. 하나만 풀고 먹고 나서 하나 더 풀어.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없구나. 이 정도 목적을 하나만 풉시다. 어차피 난 매운 잘 먹긴 한데 금방 막 끓은 거라 이렇게 풀어도 금방 있겠죠? 입고 조금씩 있겠지. 조금 하얗게 올라온다. 맛있겠죠? 대박 비주얼 먹어야지. 계란 조금씩 익었어. 뜨거운 게 최고. 라면은 자주 먹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엄청 흔들짝 후식을 흔들다 치워줘갖고 이 상태로 깨끗하게 먹으려고. 오렌지도 남은 거라 이만한 게 또 없잖아요. 그쵸? 입맛 땡겨. 매운 거 좋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라면 좀 줄여야 돼. 그냥 일주일은 먹지 말자 생각하고 마지막 생각하고 오늘만 먹으려고. 짤 것 같은데 잘 섞어주겠죠? 맛있겠죠? 식욕 땡기면 어떡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대박. 맛나게 먹었어요. 오늘 맥주 샀다. 택배가서 좀 먹었어. 과자 담겨있는 통인데 오랜만에 보죠? 그래서 안 먹다가 땡겨서
액체사탕 맛있어. 붙였던 거 귀여운 거 스티커 못 먹은 거 맛있어요. 맥주 맛은 안 나는데 맥주사탕이라 보기는 아니고 이거 오렌지 주스나? 맛있네. 맛있다. 그거 이제 복숭아 있으니까 동그라니스가 뭔가 좀 이상한데? 벌레를 막 엄청 꼬이겠다. 이게 뭐야 이게? 친구가 타시는 집 에어프라이어 돌리고 나무소 나만나게 해볼게요. 녹아가고 있어. 빨리 먹어. 그냥 빵 꽂혔어. 꽂혔나 이미? 괜찮아. 난 풍파하려고 하는 거. 시원한 연기가 막 나오네. 그래서 이건 난리야. 냉기 뿜어져 나오네. 불금 역시 안 보이고 맛있다.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오늘 먹어 치워야 돼요. 파란색 뭔가 미래 도시 같죠? 현대식 느낌. 미네한테 버튼이 다 비쳐 보이네. 오늘까지 19일까지 먹어 치웁시다. 티라미수 커피 패션 케이크 같죠? 누가 봐도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복스럽군. 포장 봅시다. 뚜껑 열면 이렇게 디자인 너무 예쁜데 카페에서 먹는 이런 디자인이라는 게 좋고 비주얼 이거는 예술이 아니니까 비주얼. 위에 초코가루랑 엄청 좋아해주는 껍데기 초코껍데기 느낌. 그리고 크림이랑 빵이랑 적절히 섞여있는데 궁금하지 않고 막 엄청 달 줄 알았는데 위엔 적당히라는데 아래가 좀 다네. 요 빵 부분이 좀 달아요. 엄청 달긴 하는데 초코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을 것 같아. 생초코 맛도 조금 나고 크림 맛도 나고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시원하게 먹는 거랑 그래도 맛은 있어요. 우유랑 먹으면 찰떡일 것 같아. 근데 좀 달아요. 맛있어. 10점 만점에 3점 정도? 저는 맛이 이상해서 물이랑 먹어야 될 것 같아. 쭈쭈가 젖은 맛 느낌? 내 스타일은 아닌데 맛은 있다. 맛이 이상하다고 한 이유는 약간 젖은 빵 맛 나서. 근데 맛은 있다. 너무 달아. 많이 먹긴 부담스러운 거. 어떤 거 먹어야지?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그냥 치워야 돼. 맛있어. 청소했던 거 못 말라서 여기 팬 거 큰 거 하나 치웠고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치우면 자리가 좀 남거든요. 박스도 다 여기 안에다 집어넣으면 박스 그냥 커서 그런가 별로 안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 힘들어. 이거 마셔야지. 먹으면서 피곤해 피곤해. 제가 토끼야 포탑 발라서 고른 거라 밥방용 맨날 가게는 한 장에 알고 구워봤는데 알겠다. 꿀꿀해도 해체됐는데 같이 먹는데 맛있는 거 맛있어. 사과 넣어서 먹는 중.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꿀맛이에요. 냉장고에 크림치즈가 있어서 파스타는 없어졌어. 내 크림치즈 누가 훔쳐갔어. 먹었으면 먹었다 얘기를 하지 다 안 먹었대 오빠들이. 근데 누가 근데 쟤 엄마 아플 수는 없을 텐데 비닐도 안 까진 거를 짜증나요. 그냥 남자 돈 들여갖고 남의 거를. 그래도 맛있다. 그래요? 그냥 맛있어. 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옥수수 익어간다. 오이를 원조 원조면은 리메이크 버전도 있는 걸까? 아, 나는 고소하고 맛있는 옥수수 맛에 옥수수 알갱이까지 맛있다. 그래서 며칠간 영상을 안 찍다가 오랜만에 찍는 거고요. 여기 책상 다 꾸며놓고 청소했고 여기 짐들도 박스로 다 일일이 치웠는데 무거워서 좀 힘들었어요. 쌓아놓은 게 많이 쌓였죠? 진짜로? 근데 좀 넓어져서 좋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을 항상 먹어요. 라면 같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뻔히 아는데 당장 너무 힘들어서 참다가 배고파서 입맛도 없고 막 굶어 죽고 싶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밥을 안 먹다가 스트레스 풀려고 못 견디겠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워서 일단은 제가 엄마가 포도를 사오셨다고 하고요. 포도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마라탕이 들어간 재료잖아요.
떡볶이랑 같이 양념해서 불닭볶음면 먹으려고요. 전에 사놨던 건데 소스도 이렇게 있어. 그 라면 스프도 넣어서 플레이크도 있답니다. 바닥이 좀 더러운데 그릇에 먹으면 괜찮아요. 그럼 뜨거운 물 버려요. 용기 만들어 놓을게요. 밤새 울었더니 너무 힘들어. 아이치, 뭔가 입맛 없어서 그런지 맛있어 보이시는데 비주얼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이렇게 처음 먹어봐가지고 먹어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배고파서 뭐든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밥맛 없어도 맛있게 먹을게. 먹고 좀 쉬다가 자야지. 휴일도 하고 생일 좀 하려고.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두부 역시 내가 실망시키지 않아. 신란 맛도 있고 양념 잘 돼서 그냥 두부 맛 좀 안 나는 무맛에다가 양념 찍어 바르는 맛? 신란 맛 있는 거? 맛있어. 마라탕 들어가는 재료도 다르다. 비 온 사람 같이 먹어야지. 얼음 갖고 올 시간 없잖아. 그냥 마셔. 안 먹어서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맛있다. 뜨거운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맨날 차가운 거만 먹어가지고 별로였는데 밀크쉐이크로 있어서 맛있어. 맥도날드 오랜만에 먹어. 약간 아이스크림 녹은 맛. 맛있어. 얼음이 안 담겼어서 조금 아쉬운데 맛있다. 다 먹었어. 좀 더러워서 그렇지 주변이. 뼈만 남겨 다 먹었고 또 다 먹은 오렌지 주스. 햄버거에 케첩 뿌려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얼마 안 남은 케첩. 하나 남은 감자튀김 먹으면서 많이 안 뿌리고 햄버거에 잔뜩 뿌렸어. 이렇게 해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먹고 배불리 먹은 다음 밀크쉐이크까지 먹고 치워야지. 소스도 맛있겠죠. 그래도 아직 그래도 맛있어. 친구가 사준 밀면이에요. 머리 아파. 울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밥 먹기 싫었는데 또 걱정하니까 안 먹으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그냥 제가 잘하면 다 해결되겠죠 뭐. 그죠? 남자친구랑 싸워도 그냥 내가 잘못했고 솔직히 못해줬으니까 화를 내고 뭐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거지. 잘해줬으면 그랬겠다 싶어서. 솔직히 전 잘잘못 따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내 잘못이 더 크다고 해도 솔직히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 보면 뭐 나한테 미안한 것도 얘기할 거고 고마운 것도 얘기할 거고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 안 하고 맛있게 먹으려고요. 사료는 장난 아닙니다. 고추장도 안에 넣는 게 맞나? 고추 양념도 넣고 겨자도 뿌려 소스도 시추도 뿌리고. 힘들어. 밀면은 맛있겠죠. 시원하게 말아 먹으면. 나만 힘들고 나만 지친 게 아닌데 그냥 생각하기 다 싫고. 사실 전 회피하는 사람도 이제 반갑는데 말도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도 안 되고 하니까 솔직히 저도 그냥 이번 연습 다 피하고 잊어버리고 싶어요. 만나게 놓고 그냥 잘해줄게 웃어주고 합시다. 그게 낫겠죠? 나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으면 오해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나 보지. 그럼 또 잘해줘야겠다 그 생각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좋죠. 소리가 좋네요. 시원하겠다. 옛날에 먹을게요. 좀 착잡하고 솔직히 슬프고 억울하긴 한데 먹고 기운 내야지. 여기도 또 침이 고이네. 배고픈 거 힘들어도 배고픈 긴 한가 봐. 우울해도 이제까지는 우울하게 살 순 없으니까 나쁜 말을 듣고 뭐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네. 좀 씁쓸하고 착잡하고 슬프긴 한데 억울하면 나도 뭐 얘기하다 보면 또 다 상대방도 왜 그럴 수 있잖아. 그냥 너무 힘드네. 그 얘기만 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게 다야. 맛있게 먹을게. 쿠송아 우유 빵 휙 잘 안 나. 하고
같이 오면 진짜 맛있어요. 별꿀, 하얀 별꿀에 진한 꿀맛에 살아서 아쉽히는 복숭아. 콜라와 같이 복숭아 녹아서 우유랑 되게 맛있어. 아무튼 또 남자친구가 시켜준 거 멘보샤도 먹어봤는데 처음 먹어보는데 짭짤하고 엄청 맛있어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잘 됐다. 탄수육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먹고 나면 짠거리 맵고 맛있다. 그냥 국물에 시원한 복숭아 피치, 티리드리다 치즈. 복숭아 너무 좋아. 오늘 복숭아 파티네요, 진짜. 아, 배불러.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 거야, 그쵸? 옥수수도 거의 다 먹었어. 라면 사왔어요. 아이스크림은 집에 있던 거 두 개 먹고 남은 국물에 비벼서 먹으려고 이거랑 같이 저녁해서 제 저녁도 삼식세끼 이걸로 해결. 엉 더워. 선풍기 없으면 못 살아 진짜. 이제 끓이는 거다. 되게 맛있겠다. 소스 지금 섞었어요. 남은 거 함께 끓여봐. 포트 빙거이다. 나는 시모나 찰떡, 찰떡, 단팥, 달콤한 콩통팥 시럽, 비비비. 이거 먹고 이거 먹어야지. 흐, 더워. 옛날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어. 옛날에 먹어봤던 것 같은데? 어릴 때? 근데 이제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먹으면 이렇게 팥이랑 아이스크림 같이 있어. 맛있다. 찰떡 붕어, 아이스? 붕어빵? 아이스는 그 떡이네. 찰떡 떡빵? 아이스크림? 이 무슨 붕어빵 같은 건데, 잉어빵 같은 거? 찰떡이네? 차링어? 그거가 똑같아? 그 차링어빵인가? 비슷한 맛. 맛있어. 어쨌든 기억이 안 나, 이름이. 맛있다. 시모나 이름 써있는 거 너무 귀여워, 한글로. 좋아요. 맛있어요. 달콤하고 고소하고 팥향 입맛 품이 가득. 달콤해. 맛있어. 빵 먹는 맛. 되게 맛있다. 얇아요. 바삭해. 은근히 눅눅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이 안 들어있었고 맛있어. 어쨌든 파이팅! 행복! 오늘 닭발 데운 거 남은 거에다가 어묵 두 개 한 샌드위치 사왔어. 사이다로 사와가지고 좀 오면서 엎어져가지고 좀 날렸는데 아깝지만 어쨌든 남은 사이다. 얼음에다 사이다만 부으면 되니까 사이다. 매운 거에 사이다 한 잔. 한다네.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치? 이게 낚시 후의 삶이지. 맛있게 먹읍시다. 예! 덜 데워졌고 다시 데워왔어. 이제 좀 끄었겠죠? 괜히 또 다시 갔다 왔어. 더운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맛있겠다. 색깔만이 없는데. 아, 뼈는 살 분리하기 힘들었다. 원래 이렇게 먹으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최근에 살까지 다 싹 분리해서 뼈랑 양념 묻은 것도 닦아내고 지금 살만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만 짜장하는 거 간단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죠. 그 많은 양인데 닭발에 오늘 뼈 없으면 양이 많이 없어. 이건 제 점심입니다. 제가 맛있게 먹고 했습니다. 손에 양념 묻은 거 봐. 나 장갑 꼈는데도 장갑이 아니라 비닐 꼈는데도 조금 남은 뼈도 골라내서 버리면 진짜로 완전 더러워. 완전 와, 맛있게 먹어요. 차에 얼음 두 개, 밥도 가져왔어. 짜가지고 그 밥만 살만 골라낸 건데 닭발에 배고프고 하니까 밥만 먹고 배가 안 차잖아. 이렇게 살만 먹어도 짜더라고요. 간장게장 먹는 것처럼 밥에 비벼서 양념해가지고 맛있게 먹게요. 뭔가 고기가 좀 그리울 수 있는데 그래도 맛은 있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닭발 양념 넣고 고추장 양념이니까 맛있어. 이렇게 해서 쓱쓱쓱 비벼놓고 이야, 밥도둑이죠, 여러분. 그쵸? 인정? 그리고 계속 떠서 양념도 짭짤하게 닭발 육으로 해놓고 다음에 인정. 그다음에 이렇게 치우고 한번 더 망고 아이스크림이랑 캔디바 가져왔어. 캔디바 먹고 싶었는데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잘 됐다. 아, 지금. 아이고. 양념 묻은 것도
닦아내고 캔디바부터 먹을까? 아니 아이스크림 먹고 먹은 맛없어. 밥 좀 먹고 먹으면 엄청 맛있어. 밥 빼 밥 채우. 이 맛에 산다네. 진짜로 너무 맛있어. 근데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도 먹어야겠죠? 치워두고 캔디바나 남남이야. 망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진짜 망고 맛나. 30% 들어있네? 100%가 좋은데 진짜 망고가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아니었다. 낫겠다. 다리 양념 묻었어. 닦아내야지 더러우면. 구독도 좀 하고 잘까? 피곤피곤스 헤어. 예. 그래도 망고 맛 난다. 100%보다 아닌데. 맛있어. 망고 조기랑 이렇게. 네, 마지막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먹는데 더워서 그런가? 맛있겠죠? 이거 먹고 이거 먹어야. 많이 줄어든 느낌. 그래도 맛있고 있어. 쿠쿤. 그래도 맛있겠죠? 쿠쿤, 초코 녹고 있어. 녹아, 안 돼. 나 먹어서 구해줄게. 맛있다. 눈먼데 소리 좋아요. 쿰착쿰착이랑. 맛있다. 내 눈이 너무 아파서 아이스크림 가져왔는데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있어가지고. 냉찜질하는 좋대서. 냄새 좀 하드 살려고요. 냄새나. 쓰레기도 치워야지. 냄새. 아, 냉찜질 하니까 눈이 너무 아픈 게 좀 나아져. 시큰시큰한 게 좀 나아졌어. 좀만 더 하고 먹고 자야지. 아, 들어갔다가 겁나요. 떠나서 먹어야지. 아파도 아무리. 눈 아파. 아씨. 닭발. 밥인데 계란이랑 해먹으려고. 계란 다 먹었대. 하나 남은 걸 엄마가 먹었대요. 누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김을 뿌렸어요. 데워왔는데 조금 식었을 거라. 아주 시원한 맛이라서 지금 새소리 나는 여름. 아이고, 치워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완전 난장판이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치웠어. 근데 이 상자도 다 치워야 돼요. 그래야 좀 깨끗해지고 넓어지지. 아이고 힘들어. 맛있게 먹자. 좋은 맛에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밥이 있으니까 좀 짭짤한 게 덜해가지고 전에는 완전 지 얼마 안 됐을 땐 짰는데 맛이 있으니까 달콤해. 짭짤하고 김 덕분에 또 고소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양념 잘 됐어. 싱겁지도 않아. 되게 맛있어. 너무 더워. 힘들어. 나가봐. 집 가는 거 먹어. 또 나는 아이스크림. 내가 좋아하는 망고빙수 아이스크림. 그냥 빙수 말고 망고빙수 좋아해. 주황빛이고 퍼올리면 퍼올려줘. 샤베트처럼. 그래서 좀 녹았네. 녹은 게 아니라 샤베트처럼 부드러워. 방금 냉동실에서 꺼낸 건데 녹았을 리는 없고 그냥 망고 과육 맛, 가라멜 맛, 약간 인조적인 맛도 포함. 간얼음 맛, 맛있어. 클래식 같아. 망고 좋아요. 간얼음 샤베트 이런 것보단 로프트 아이스크림 같은 아니면 아예 과육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좋아해서. 망고빙수의 최고 좋은 장점은 밑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거.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하얗게 부드럽게 녹아서 그렇지 친다는 거 아니니까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얀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어요. 너무 조금 들어있어 아쉬워요. 얘도 아이스크림 많이 먹게 되나봐. 마치 월드콘 같은 그 콘 아이스크림 마지막 맨 끝부분에 초콜릿 묻어있는 것처럼 맛있어요. 이제 먹어 치울게요. 맛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갖고 좀 자다가 점심 때도 버섯찌개 먹고 조금 먹고 이제 배고파서 싸면 버섯찌개 맛은 있는데 딱히 안 땡겨서 먹은 게 땡겨가지고 얘가 먼저 심으려고 어지럽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두도 먹었어. 오늘 라면 먹어도 괜찮아 싶을 텐데 만두를 좀 많이 먹었어. 4개 5개씩 먹었어. 안 티가 안 나도
만두하고 녹아내려면 익어가지고 삶아줬어. 만두 속이랑 같이 해서 만두국처럼 먹으려고. 나도 약간 너덜너덜한데 맛있겠죠. 그래도 고추도 많이 썰어 넣었어. 청양고추라 엄청 매워요. 하나만 넣어도. 근데 두 개 썰어 넣었어. 맛있게 먹을게. 얘도 맛있겠죠. 아파도. 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토할 것 같아. 이거 밥은 먹어야지. 그럼 얼음 두 개 띄운 매실, 초록 매실하고 아이스크림 두 개. 안 먹어본 거라 궁금하고. 어른아부터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지. 시원하게. 국물 따로. 반도 얼마 안 먹고 거의 버렸어. 맛이 없어. 왜? 크림도 맛있겠다. 매실이랑 진짜 시원하게. 여름이니까 즐겨봅시다. 몸이 아파도 먹을 건 잘 먹어. 먹고 매실 마시니까 매실이 더 강하고 진해서 훨씬 맛있어. 달콤했는데 약간 새콤한 맛? 포도맛도 궁금해서 먹어볼게. 궁금해. 안 먹어봤어. 상상이 가는 맛인데 약간. 아, 콜라포 같은 맛. 근데 콜라포보다 더 진해. 엄청 진해. 생각보다 진해요. 와는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냐? 달고 맛있어. 매실도 마무리하고 전 자야겠어요. 오늘 두 번 잤는데 몸이 안 좋아. 피곤해. 구독하면서 당근 먹기. 뭔가 쉽겠지만 세척 당근이 있길래. 안에 비누 있네. 친구 싫어하네. 아파도 싫어하네. 몸이 아픈데 남자친구가 떡볶이 사줬거든요. 많이 사줬어. 추워. 입고 왔더니 15,000원 비싸게 사줬네. 근데 이건 고맙고 그런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너무 추워. 기쁘지 않은 건 저도 남자친구한테 바라는 모습이란 게 있잖아요. 얘기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근데 처음 만났을 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갈수록 짜증내고 화내는 것도 늘어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저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저도 남자친구한테 바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네가 내 얘기 들어주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솔직히 마음도 상하는데 다 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네가 말하는 방식이 이상하고 잘못됐고 고치라고 하는 것 같아. 너무 슬퍼서 이거는 바로 못 먹고 그냥 쉬고 나서 식으면 나중에 데워서 먹으려고. 기분 되게 안 좋아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싸울 것만 같아. 기분 너무 안 좋다 진짜. 너무 불행해요 진심. 그냥 금방 화해해서 금방 먹으려고. 뜨거운데 잠잤다. 차가운데 그냥 돌려서 식혀서 먹으려 했는데 금방 화해해가지고 맛있게 먹을게요. 짱구네 분식인 거 근데 배달이 비싸더니. 내 가래떡 평범한 떡볶이 같아. 치즈도 없는데 비싸. 근데 맛있어. 맛있다. 고추향이 아주 잘 되고 떡 쫄깃해. 따뜻해. 양념도 좀 매워. 맛있다. 맛있다. 생각보다 많이 없어. 튀김이 많아서 찍어 먹으면 되겠지. 두 개씩. 네 개인가? 네 개네. 오징어 튀김. 가서 작은 오빠한테 택배를 봐달라 부탁했는데 오빠가 깜빡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있어요. 몸도 아파서 몸도 붓고 살도 찌고 배달 음식 많이 먹어서 살도 찌고 있어. 운동해야 되는데 러닝패드 넣으면은 자리가 남지 않잖아. 몸도 아프고 점점 갈수록. 그래서 시원하게 안마받고. 그래도 그나마 몸이 아픈 게 좀 덜해져서 안마하게 끄고 이제 택배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오는 길도 힘들겠구만. 내가 몸이 아픈 건가 안 아픈 건가 헤맸는데 아픈 게 맞는 것 같아. 좀만 걸어도 너무 힘들어. 갖고 가야지. 피곤하다 진짜. 돌아왔어요. 얼음 두 개에 남은 매실, 초록 매실 하나 마시고 자야지. 요거 캔 음료라서 양이 적어요. 가방도 가지고 왔어요. 저렇게 택배 받고 왔어. 그리고 안마기예요. 피곤해. 가득 찼어. 아직 가득은 아닌가. 신세컵은 뭐야. 우동 같아. 몰라. 탱이머리도 시원한 맛 있다고.
인형 갖고 온 거라 리뷰를 해야 돼. 피곤해. 내가 인형 중에 아 기억났다. 아무튼 리뷰하고 자야 되는데 나중에 하고 피곤해. 또 마시고 자야 되는데 엄마 좀 갔다. 다리 마사지도 받아야지 기계로. 쥐 엄청 큰 게 하나 있는데 어디다 뒀더라. 잠시만 이불 사이 가려져 있나봐. 다리 마사지도 받고 자려고. 피곤해. 너 아무것도 못하다가 우울한데 오뎅이나 먹어야지. 어제 먹다가 난 아예 안 먹었어. 소맥 3개. 든든하게 먹자. 피곤하다. 정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 그렇지. 돌려먹고 끝. 쓰레기 버리자. 얘 태워먹으면 끝나. 먹은 게 없어서 오빠가 작은 오빠가 뉴욕 치즈케이크라고 편의점에 사온 건데 저 줘가지고 한 번이라도 먹게요. 되게 작은데 양도 좋고. 근데 이런 게 우리 또 맛있잖아. 기대하고 먹어. 치즈 떼고 금리에서 먹자. 이렇게 쫙 오빠가 야 맛있다. 그냥 카페에서 먹는 고급스러운 치즈케이크 맛.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유통기한님 내년까지네? 야 방부제 잔뜩인가? 그래도 너무 맛있어. 그 아이스크림하고 콜라 마시려고 두 개. 아 더워. 밥도 안 먹고 카레 먹었어. 안 먹고 있다가 먹었어. 배고파. 진말이야. 튀김 가까워서 맛있어. 오늘 일부러 조금만 했고 김말이 튀김은 다섯 개. 간장에 찍어 먹어. 맛있어. 더운 여름에 작은 콜라 펩시인가? 펩시 콜라. 네. 얼음 두 개에 컵에 가득. 가득은 아니고 콜라. 아 더워. 콜라 마셔. 튀김 먹고 먹으니까 좋을 것 같아. 시원해. 역시 좋다. 더 시원해요. 넣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술 먹으려고 불 켰는데 냄새 장난 아니야. 고춧가루나 후추 넣고. 잠깐 박스가 무너져서 청소한 게 고치러 갔다 왔는데 쫄았어. 물도 적고. 엄청 짤 것 같아. 근데 양념 장대로 되었어. 물 좀 더 넣고 끓기 전에 조금 불려서 끓이든지 이 열기상태 놔두든지 하겠다. 그래도 되게 맛있게 되지 않았어요. 생도 붓고 물 좀 많이 해서 뜨겁게 놔두고 그릇도 가져오고 해야겠다. 콜라 만들었을 땐 계란이 짱인데 계란이 없어. 아쉽게 항상 자기가 나눠먹을 때 계란이 없더라. 한번 안 끓여도 될 것 같아. 뜨거워서 좀 짤 것 같기도 하고. 좀 먹어보고 이상하면 끓이고 안 이상하면 그냥 먹으면 되겠다. 근데 뜨거운 물 낼 것 같아. 끓는 물이었으니까. 선풍기 앞에서 식겠죠. 저 더운 날 콜라 한 잔. 좀만 줘도 이렇게 더운데. 소품통. 아, 너무 더워 진짜. 친구 맛있겠다. 뿌렸어. 내 녹았어. 뿌리. 단단한 느낌이 아니야. 으야. 나중에 냉장고 넣어놔야지. 나 이러다 딱 그러면 집에 밥이 없어서 불쌍하게 면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맛있게 잘 된 것 같죠? 지지? 와 맛있겠다. 좋아요. 맛있게 먹어. 냄비래. 그릇이 이렇게 생겨서 뭔가 이렇게 올려놓고 먹기 좋아요. 묻지 않고 짧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먹을 수 있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연액 같은 거 넣어서 끈적끈적 막 달라붙게 봐요. 맛있을까? 우유에 섞었는데 너무 진해 보이거나 상한 거 아니 그치? 얼음 두 개나 띄워서 양이 많이 없는데도 이렇게 양이 많아 보여. 먹어볼게요. 궁금한. 상했나 봐. 거의 반 이상 버렸어. 으아 맛없어요. 끈적끈적 이상해. 목 다 버렸어요. 더러워 이렇게. 그리고 얼음을 갖고 와서 뚜껑 잃어버려서 새 걸 다 쓴 거 새 걸 갖다 놓고 얼음물이 더 맛있다. 커피는 상해서 맛이 그렇게 없다. 한 모금 맛있나? 버렸다. 사한 거 먹어서 기분만 나쁘다. 의외. 오늘의 결론. 맛없어. 상해. 다리 상처난 거 봐. 하판. 그날에 의자가 없어서 하판 두 개 붙여갖고 만든 건데 물감 다 먹고 벽에 인형 걸 데가 없어서 청소하면서 박스 치우고 하면서 벽에 걸려고 얘를 분해해 보려고요. 옛날에 만든 건데
근데 분해할 게 딱히 없고 칼 아니면 가위인데 칼은 위험하니까 가위로 일단 분해해볼게요. 좀 허접한 가위인데 테이프 붙였을 때 통해서 새로 산 쌀의 칼 그냥 보통 쏙 빼고 얼른 엄청 빨리 녹아 꺼낸 걸 만드는 차갑고 더우니까 추구만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대장은 매운 아스가스 약간 끈끈한 거지. 이것들이 하도가 치우기 말도가 수박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수박바이 중에 먹었는데 거꾸로 수박바였어. 그래서 결국 먹었는데 저는 딸기 맛도 좀 더 좋아해서 수박 맛도 좀 더 좋아해서 약간 딸기 맛 나는 것 같기도.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제 점심인데 계란에다가 부닭볶음 소스랑 섞어서 먹는 건데 아직 덜 익어서 좀 익힌 다음 먹어야 돼. 맛있겠다. 네, 익었어. 별 차이 없죠? 약간 드리는 느낌. 그래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먹어봐요. 이거 너무 맵지가 않아서 불닭소스가 끓여봤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어떨래나. 야소스 맛인가? 아우 매운데 매운데 확 올라와. 진짜 매워진 건가? 겨우 소스 하나 뿌렸다고? 궁금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기만 하고 딱히 맛있진 않아요. 나머지는 버려야 될 것 같아. 음식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운 맛이네요. 배드. 왜? 조스박. 마지막 아이스크림 조크박이야. 조스박 웬 말이야? 어? 조크박이 아니었단 말이야. 조스 크가 뭐가? 박은 수박? 수박박? 아 조스바 스크류바 수박반가 보다. 그쵸? 이거 세 개 모아줬어. 조크박이 나나봐. 같은 회사라. 근데 이게 더 맛있다. 먹고 남은 거라는데 얼음에 우유까지 띄워서. 근데 저가 먹긴 양 꽤 내거든. 적지 않은 것 같아. 이거를 제 점심으로 먹으면 될 것 같아. 나무젓가락은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뜯으려다가 그냥 쓰고 남은 포크로 먹어요. 맛있게 생겼죠. 치즈는 없는데 맛있는 떡볶이. 먹고 싶었었는데 잘 먹다. 그쵸? 아, 달콤해. 맛있죠. 어, 치즈 있구나. 녹아서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그래도 맛있다. 좀 쉬웠거든요. 쉬웠는데도 맛있어. 살찌는 맛이. 우유랑 같이 먹어서 점심을 먹을 때. 맛있다. 저녁으로 나무 떡볶이. 이거 맵고 더우니까 메론 하나. 얼음 가득 탄 조금 남은 비몽차에 새 비몽차 타서 비몽차까지. 대박이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오늘 진하게 타도 좋네. 저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이스크림 지원기가 다친 게 엄청 아파요. 지금 상처가 났는데 심하죠? 먹고 자려고요. 더워요. 힘들어. 그런가 색깔은 좀 진하게 나오네. 그렇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조금이랑 반개? 상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그리고 약간 물고 터진? 물기에 찌든 옥수수랑 선풍기 켜고 얼음 두 개 정도에 아 세 개 작은 얼음 세 개 콩 이거 다 먹으면 작은 병에 담겨있다. 이거 유리병 실었어요. 얘는 좀 오래돼가지고 이거 비몽차도 같이 마셔야죠. 제 간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찌지.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맞나 봐요.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가 반 정도 좀 안 되게 반 정도 차고 다 앉았었으니까 다 채우면 한 병 이만큼 온다는 얘기잖아요. 꽤 많이 들어가네. 유리병 신기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좋아. 신기한 건 아니야. 금방 차가워져서 좋아. 내보내고 나서 아이스크림 심부름 아들 12개 이쁘게 집 가는죠. 더워 죽어요. 앙파를 좋구만. 차랑 우유랑 섞여서 색깔이 이상한데 과연 맛있을까요? 색깔이 진짜 이상한데 이 제품이요? 맛이 괜찮을까? 걱정되네. 차하게 보면 괜찮겠죠? 이거 빙어차인데 그래도 이게 사기인데 이게 엄마가 사기인데 먹어봐야지. 왠지 두려운 색깔이에요. 마셔보니 그냥 부드럽고 나쁘지 않아. 색깔만 이상하다. 별로. 맛있다. 아까 먹어야 돼서 그만큼 남겨놓고 먹을게요. 피곤하고 먹고 자야지. 우유 한 잔 더 마셔.
한 잔밖에 안 남아서 금방 먹어. 안약 먹고 자야 돼. 안약 다 있어. 전국 눈물 안약 다 있어. 차분히 안과를 갔다 와서 아유 피곤해. 먹고 바로 잘 일어나서 아이스크림 줘. 벌써 2시더라고요 일어나니까. 잠을 엄청 많이 잤네. 새벽에 늦게 자서 그런가. 귀가 갑자기 아프고 안 좋아서 인형을 판매한 눈으로다. 월요일에 이제 병원에 갔다 올 건데 오늘이 일요일이더라고요. 주말이라 또 병원을 안 열어. 이비인후과 갔다 올려. 돈도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안 가는 것보다 치키가 안 좋은 너무 아파요. 이거 먹고 보석 씻어서 해야지. 피곤하다. 메로나 피방 녹기 전에 먹어야지. 아 귀가 너무 아파. 아 피방 색깔 되게 이뻐. 좋아. 아, 포도잼 하나만 갖고 왔어. 요즘 더워가지고 일부러 지점토 만져서 하얀색 씻었어요. 깨끗하게. 청고추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결국 오늘도 몸에 안 좋아요. 하지만 맛있는 거 너무 푸들어서 먹고 자야지. 요즘에 잠만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저 잠만 자고 많이 자거든요. 우울증 때문에 그런가. 힘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무튼간 더워. 구석 십자도 또 하다 말았고 방에서 벌레를 봐. 기겁을 하고 죽였어. 여름이라서 그런지 기어나와 가끔 벌레가. 얄꼬리는 좀 있었는데 아 근데 좀 그런 바퀴벌레는 아닌데 좀 그런 벌레가 나와서 짜증나서 벌레 스프레이 에프킬러 막 뿌렸더니 결국 죽어서 휴지로 버렸거든요. 찝찝해. 기분 나빠. 천장에 키우니까 겁나는데 그런 건도 없는 거야. 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말이야 기분 나빠요. 왜? 그럴 거 보고 방에 다 떨어졌는데 그 와중에 밥 먹는 거야. 나 미쳤다 소금이. 자 이거만 만나게 먹고 오늘까지 계란까지 해서 먹고 자야지. 피곤하네. 아 신명나게 했다고 아까도 이거 뿌리고 날카리 짜증나. 진짜 많아. 너무 쉬워. 자야지. 너무 짜증나고 피곤해. 그릇 갖고 있고 많이 이 상태로 뭐 좀 맛있지. 저 미치도록 더운가 봐. 바나나도 사서 맛있게 먹는데 꺼내 오자마자 물이 생겼어. 아니 얼음을 꺼내자마자 녹는 게 말이 돼요? 진짜 1초 만에 녹았어요. 컵에 물기가 있던 거 아닐까? 근데 아니야. 그냥 새 컵이었는데. 굉장하네. 바나나는 이걸 사왔기 때문에 마셔야지. 아, 이번에는 라면에 청양고추가 없어가지고 안 들어가서 별로 안 매웠어. 계란도 같이 먹어도 중화가 돼가지고 속거리는 거 좀 안 되겠다 봤어. 요즘엔 이거 우유도 금방 상해버리고 더워갖고 유통기한 안 지나면 상할 것 같고 그래서 바나나는 확 풍기고 상할 것 같거든요. 동어리 제일 시작해. 점심에 산 건가? 아침에 잤는데 아침에 내가 저녁에 뭐가 치우더라고요 다. 아 더워. 잠깐 나갔다 와도 이렇게 더운 풍기 없이 못 살아 진짜. 아 너무 만나게 먹어. 한 잔 마시는데 배불러. 밥을 먹고 먹어서 그런가. 배우면 오늘은 좀 마렸다가 얼음 하나 더 타먹어야겠어. 더워. 신문나 국화빵. 국화빵이 뭐 신문나 찰떡이랑 쑥떡이 안에 있대요. 맛있겠다. 신문나 점심에 일어나서 거의 저녁에 먹는 점심밥. 피곤해. 선풍기 안 틀어도 되나고 추운 날씨인데 자꾸 선풍기가 틀고 싶어. 답답해서 그런가 봐서. 난 굳이 센 거 말고 짧은 거 세게 약한 거만 틀어놓고 밥 먹어야겠다. 여기 봐요. 별로 안 따뜻한데 그냥 쏟았어. 따뜻할 때 먹어도 돼. 맛있겠다 그죠? 매주가 딱딱해. 빵 소주 아이스주.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닌데 이거밖에 없어서 큰 오빠가 아이스크림 사러 나간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이거 먹고 버티려고요. 선풍기 켜자. 목욕하고 나왔더니 뜨겁고 덥다. 너무 자주 어지러워요. 아 힘들어. 맛있다 우유 아이스크림. 나 만화 쓴 줄 알았는데 소주 아이스는 건 맛있는데 근데 조금 늦게 먹다 보면 확실히 우유랑 연유 맛 비슷한 느낌? 옛날에 완전 우유 맛이죠. 맛이 없었는데 이건 지금은 빙빙 얼린 맛? 그 빙빙 윗부분에 맨 윗부분 연유 있죠?
그거 고친 맛. 약간 늘어난 엣지 느낌, 찐득찐득한 느낌은 이거는 붙였는데 먹다 보면 얼음 연유처럼 살살 녹아. 생각보다 맛있는데?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구나. 리뉴얼 됐나? 맛있어요. 연유 맛나. 맛있는데? 팥빙수에 섞어먹으면 맛있겠다. 좋아. 플레이 엄청 오랜만이야. 거의 다 녹았어. 쭉쭉 빨아서 먹어야지. 녹아가지고. 방울처럼 떨어진다. 눈처럼 다가와. 맛있겠다. 새로 오는 줄 몰랐네. 우유 아이스크림 맛있지. 아이스크림 요만큼 딸기랑 얼음 두 개. 오빠한테 얻어왔어. 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 먹어도 되냐 물어보니까. 빅청포도 에이드. 제가 맛있는 거. 오빠한테 얻어왔고요. 몸도 아프고 우울해서 라면 먹으려고. 신라면이에요. 재료 다 준비했으니까 키기만 하면 되고. 먹기 전에 간단하게 디저트하고 새 그릇에 새 포크거든요. 이렇게 잘 놀고. 내일은 병원 가야 돼. 너무 귀찮아. 야, 먹어보고 끝나네. 조금 좀 딱딱한 느낌을 좋아해서 좀 덜 익혔어. 이제 나이 좀 있으신 엄마 또래 분들은 다 퍼져서 먹던데 좀 그런 건 싫어. 좀 짜긴 한 것 같은데. 계란으로 딱해지면 계란을 넣고 음료수랑 같이 먹으려고. 맛나겠죠? 마늘도 있는데 까기 귀찮아서 대충 먹었어. 이거 눈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속쓰려고 그냥 먹어. 맛있겠다. 양파 마늘밖에 없어서 아쉬워. 파가 없어. 고추랑 맵게 먹어야 짱이네. 이대로 먹어도 맵겠죠. 맛있겠다. 조금 짜서 물 넣었어. 좀 짤 것 같긴 한데 역시 짜네요. 맵고 짜고. 한 3번 비웠어 이 컵을. 근데 또 있어. 빅은 빅이 다 양이 꽤 많네요. 컵이 좀 넓고 컵 짧아서 뭐 좀 그런가? 무겁고 얼마 안 남았어. 얼트림나 더러워. 죄송해요. 프로젠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 이맘때 또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거 먹고 마시고 자고. 예, 요거트 아이스크림 옥수수까지 써. 3시 졸음에 아침이에요. 병원 가기 전에 사례가 친구가 사준 낙지찜 싸우고 나서 사줬어요. 양도 먹고 잘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도토리 묵인 것 같죠? 뭔가 했어요. 콩나물 넣다 너무 먹는 거 맞겠죠? 낙지찜인데 빈 그릇에 넣어 먹고. 리뷰 이벤트는 분모자 시켰는데 이게 아마 분모자일 거예요. 좀 먹고 남으면 분모자 섞어 먹으면 되니까 사진 찍고 맛있게 먹고 하면 될 것 같아. 조금 식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대충 먹어서 낙지찜 먹게. 하루 종일 굶어서 배고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이게 분모자구나. 그럼 이건 뭘까요? 서비스로 더 넣어주신 건가? 너무 기분인데? 아, 아니었어. 서비스 분모자 따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근데 맛있어요. 시원하게 해도. 아, 무쌈채? 이게 서비스 근무자 같아. 잘 먹을게요. 술 말고 뭘까? 매운 거 먹어서 뭔가 좀 그래. 너무 매워요. 좀 그런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정신이 없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 고기 마리고 막 이래. 매워가지고. 메론소다 먹으면. 탄산이도 좋네요. 속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먹으면 턱이 좋아. 그쵸? 오늘 하루 이거 싸우고 낙지 먹기가 끝이네요. 힘들었다. 그래도 많이 먹었어요. 코만 좀 남았는데 배불러. 그래도 아니 배불러되기보다는 매워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자친구랑 전화를 좀 오래 하고 아침부터 이것저것 준비하고 알아보고 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잘 건데 아이스크림 먹고 자려고. 오빠들이 어제 피자를 사왔는데 저 원래 두 조각 이상 먹거든요. 한 판 시키면 적어도 두 조각.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한 개밖에 못 먹고 두 개를 못 먹었어.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도 덕분에 낙지찜도 얻어먹고 좋은 것도 많았어요. 나 좀 비안 났고 메론은 다 먹었어. 박스 두 개 치웠는데 테이프 붙여야 되고요.
다키마쿠라가 하나 있는데 처박아둔 우리 미카짱. 근데 한참 못 치워서 이제 더 치워야 돼. 이제 책상 다 치워야 돼. 벽면은 다 치웠어. 안쪽 벽면. 네. 어제는 화려하게 낙지 볶음. 오늘은 그냥 초라하게 조촐하게 라면. 계란도 없어. 네. 엄마가 직접 담근 작은 김치인데 내가 다 먹어볼 것 같아. 양파도 있는 건가? 김치겠죠? 배추. 당근 겉절이 너무 많이 땡겼죠. 라면 너무 땡기죠. 너무 땡기더라고. 많이, 좀 많이 사왔어요. 몸에 안 좋지만. 그리고 비몽차. 청소하다 보니까 구석에 박혀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 너는 갖고 왔지. 그러면 박스도 많이 치웠어요. 생각보다. 네 개나 이렇게 치웠거든. 이제 덜어서 안 보여드릴게. 어쨌든 배고파서 먹으면서 방송 보고 놀아야지. 아침에 대화를 좀 많이 했더니 어제부터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여보. 방송도 좀 보고. 피곤하다. 엄마 김치 너무 맛있게 생겼죠. 진짜 대박. 파도 있어. 파김치처럼 있는 것도 있어. 대박이야. 완전 좋아. 끓기도 전에 맛있겠다 했는데 홍고추가 특제로 넣었어. 근데 솔직히 끓기 귀찮아서 국물 내는 용도로 4개 넣었거든요. 홍고추 엄청 빨갛고 양도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 국물 넣어서 쓸다고? 팔팔 끓었어. 좀 짜면 물 넣으면 되는데 짜지도 않을 것 같아. 국물 넣은 건 많아서. 꼬들꼬들할 때 김치랑 해서 싸가지고 김치 잘랐거든요. 큰 김치 가위로다가. 되게 맛있겠죠? 만나면 먹을게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못 먹은 지가 오는데 오래되진 않았는데 얼마 안 되긴 했나? 모르겠어. 일단 나 먹고 싶었어. 그동안 너무 땡겨서 밥을 안 말아먹어도 됐거든요. 근데 국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추를 더. 이 홍고추가 진짜 맛있나 봐.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국물도. 밥이랑 섞어 먹으러. 오늘 하루 종일 거의 굶었거든요. 아침에. 낙지볶음 남은 낙지 조금 남은 거 건져 먹고. 너무 배고파요. 아, 그래도 행복하다. 배부르게 먹으니까. 오늘 비몽차 좀 쏟아가지고 아까웠어. 전 한 날 다 먹었는데 한 요만큼 다 쏟아버리고 아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컵이 크고 넓어서 어쩔 수 없었어. 라면도 다 먹고 치웠겠다. 방송보다 시원하게 마시고 자야겠어. 비몽차 좋아요. 맛있어. 좋지 않고 잘해서. 마지막 남은 콜라거든요. 양이 많다 생각했는데 유리컵이 넓어서 그런지 양이 적어 보여. 병으로 갔을 땐 이만큼 있었던 것 같은데. 예쁘죠? 까만색 별이 빛나는 병만요. 형광색 형광색 파도 너무 귀엽고 예쁘다. 아무튼 시원하게 잘 마시고 잘게요. 그랬는데 너무 더러워서 또 비우고 옮기고 하느라 폰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한쪽 까먹기. 아 피곤해. 나머지는 얘기해야겠다 진짜. 맛있다.